저는 샤먼 인디고의 제크인을 했고요. 불을 켜볼게요. 아우. 구조가 되게 특이하네. 또 샤워실은 왜 이렇지? 아,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샤워실이요. 어, 방은 크긴 큰데, 어, 되게 특이하네. 어, 뭔가 특이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어두워서 그런데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트윈베드밖에 없어서 이걸 받았는데 내일 만약에 이거 지내보고 안 좋으면 그냥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넓은 방으로요. 근데 뷰는 너무 좋네요. 저기 보이는 게 구랑이 섬이에요. 페리 타고 갈 거. 우와! 뷰가. 뷰가, 여긴 뷰가 다네요. 아. 여기가 지금 옷장이 이렇게 있고, 이게 샤워 부스예요. 뭐 이게 보이지 않겠지만,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인디고 좋아하는데. 약간 요거는 조금 취향이 아니다. 망고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1인분 시킨 거고요. 가격은 한 8,800원 정도예요. 여기도 유명한 집이라 5층까지 있거든요. 2층에서 주문하고, 3층으로 와서 먹고, 밖에 거리가 이렇습니다. 되게 건물 예쁘더라고요. 오는데 샤머니 홍콩 대만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참 유럽식인데 저 국기가 저렇게 아주 예쁩니다. 중상로입니다. 여기는 저희 오렌지 티도 시켰거든요. 제일 크고 얼음 따로 나오는데 이게 2,400원이에요 수박이 3,000원 정도 하고요. 수박 주스가 싸죠. 와이프제에서 제일 유명한 거 요 메뉴거든요. 새우 당면, 마늘, 면 뭐 그런 건데 요거 시키고 남편이 오리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리 시키고 밥 하나 시켰습니다. 밥도 시켰는데 고구마 진짜 어떻게 다 먹어? 이거 한 400원이거든요. 진짜 싸죠. 이거 오리 시킨 건데 작은 거 시켰는데 이렇게 크게 많이 나왔어요. 밥 또 못 먹겠네 아주. 오, 맛있겠다. 저희 샤먼에서 이제 둘째 날 맞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구랑이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여기 인디고 호텔 바로 맞은편이 페리 선착장이거든요. 여기서 옛날엔 탔었는데 지금은 못한대요. 띠디 왔습니다. 타고 외국인이 갈 수 있는 페리 터미널로 갈게요. 페리 터미널 왔고 여기서 저희는 현장에서 티켓 팔 뻔해서 비싸요. 80위안이고 어, 인터넷으로 며칠 전에 알리피 거기서 하면 35위안에도 갈 수 있는데 그 빨리 매진이 되니까 미리 이제 계획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페리 터미널입니다. 엄청 커요. 그 현지인들은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티켓을 요거 끊었습니다. 80위안 주고 끊었고 저희가 9시 30분에 왔는데 10시 10분 거 바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을 때도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면 더 좋겠죠. 10시 10분 거 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선착장 안으로 들어왔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니다. 불안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갑니다. 저희 이제 선착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고 이거 10분이면 간대요. 타고 그래서 가서 뭔지 사실 뭐 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본 게 없거든요. 그냥 불안이 유명하다 그래서 가는 건데 가서 그냥 사람들 우르르 가는 대로 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다. 구렁이 내렸습니다. 빨간 지붕이 이런 게 있죠. 내리니까 바로 맞은편이 샤먼이고요. 내리자마자 엄청 놀랐어요. 여기 구렁이 따뜻하다. 걷는 거는 포기. 너무 더워요. 햇볕에 걸을 수가 없어. 그냥 포기 열차가 있다면 타야 돼. 여기가 구랑이 섬이에요. 이게 걸어서 다 되거든요. 사실 다 되는데 너무 힘들어.
발자국 보이면 더 있을 거. 그거 끊어갖고 타면 돼요. 그럼 안 걷고 갈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없다. 동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기차 출발했습니다. 시원하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섬은 예쁘죠? 예쁘다. 그렇긴 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제 지금 놀아. 아니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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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수가 있죠. 여기 전망대가 꼭대기에 있는데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갑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그게 더 잘 나옵니다. 고생만 하고 안 볼랍니다. 20대면 가능한데 이게 무시야. 근데 젊을 때 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里面就是 저기 전망대가 있죠. 요겁니다. 한눈에 보이겠죠, 샤먼이. 몰라. 사람들이 진짜 안 비켜가지고 빵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절대 안 비켜 사람들이. 기차가 가는데. 저희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시킬 겁니다. 여기서 내렸고 갈 때 코끼리 기차 또 타야 될 것 같아요. 못 걸을 것 같아. 난 못 걸어. 저희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두 개에 10이요? 싸죠. 근데 그 맛이야. 그 가격 맛이야. 근데 더우니까 먹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건물인 것 같고요. 관광객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겨울에 오십시오. 네, 덥습니다. 이게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더울 땐. 운동장인가? 이렇게 이뻐? 과일을 그냥 이렇게 통에 잘라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수박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습니다. 저희는 거의 볼 거 다 봤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본 건 없지만 볼 게 없다고 생각돼서 그냥 샤먼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게 볼 게 관광지가 입장료 내고 볼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냥 안 보려고 그냥 샤먼 시내로 가서 있으려고 해요. 근데 별로예요. 볼 게 없어요. 그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게 이제 샤먼 시내고요. 여기 구랑이 섬이고 되게 가까워요. 배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야자수가 그래도 남쪽 같죠?
중산로 가는 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타고 가려고 생각죠. 중산은 어쨌든 한국에 가잖아요. 저기가 저희 호텔이거든요. 이쪽 어디 있고 아무튼 여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저기가 혼내대입니다. 서사 있는 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 생각에 불안해. 얘가 사람들이 너무 좋다. 꼭 와봐야 된다. 치진섬도 그렇고요. 막 그랬는데 사실 저는 많아도 될 것 같아요. 예쁘긴 하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그렇게 큰 감동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망고랑 아까 과일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여기 SM시티몰 쇼핑몰의 푸드코트에 와서 하나씩 해서 나눠 먹으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국수 면을 시켰습니다. 여기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 내보 고 꼬치 이렇게 담아가지고 파는 거 안에 마라탕이거든요. 요거 11위원밖에 안 해요. 꼬치 4개 어마어마하죠. 진짜 싸요. 요거 샀습니다. 국물도 맛있겠다. 월마트인데 규모가 미쳤죠. 이래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 커요. 여기 마라 소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통은 이런 거 사서 많이 물에 넣어서 먹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마라예요. 이거는 진짜 싸다. 이거 캠핑인데 이게 3,400원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데 알이 좀 작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자두. 이거 진짜 달아요. 포도같이 생겼는데 자두거든요. 3,400원이네요. 한팩에 사과대추가 몇 팩이 진짜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과대추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3,000원입니다. 가격이 이래요. 우와, 족발. 와우. 저희가 월마트 가서 사온 메론이거든요. 그거랑 어제 산 이거 과자인데 이거 태국 과자예요. 너무 매워서 이거 다 못 먹어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매워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메론 하미가인가 이게? 뭐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싸기도 하고 요 한 팩이 한 2,000원 정도, 2,400원, 2,300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당도가 다르네. 지금 저희 방에서 낮에 보이는 뷰입니다. 저기 배 가죠. 저기 구랑이 가는 배고. 저희가 지금 저기 갔다 온 거예요. 바로 앞에. 배 핫한 데가 있네? 젊은이들이 많대. 어? 여기가 중상류 거리 투입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곳에 왔고요. 저희가 야경 보려고 좀 늦게 나왔어요. 오늘은 지금 5시 반이지? 5시 반쯤 됐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빨리 숙소로 가서 야경을 보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 공연을 하나 봐요. 7시부터 이제 밤 되니까 이제 불이 조금씩 들어오죠. 반짝반짝. 조금 더 있으면 훨씬 이쁠 거예요. 완전 해가 지면. 그리고 여기 지금 북적북적합니다. 아주. 와, 여기는 옛날 그런 느낌이구나. 브라우밍. 그렇지. 요거는 퀄리티가 있는 것만큼 비싸다. 우리나라 왜 옛날 문방구 막 이런 느낌으로 파네요. 여기. 거기가 원래 사람이 없어. 여기서 버블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저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은 이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호텔에서도 계속 간식 먹고 그래가지고 배 고플 틈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항상 이래요. 맛있는 게 골든 버블이라고 버블이 이렇게 노랗죠? 금 색깔? 이게 남편 거. 이게 비싼 거. 이게 제일 비쌌다 여기서? 사치한다 사치해. 여기가 비싸요. 이게 만 원이 넘습니다.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넘는 건 아닌데 만 원. 저희 지금 먹방거리 걸어가고 있거든요. 되게 예쁘죠? 이렇습니다.
봐봐, 진짜 재밌게 안다. 지금 7시쯤 됐습니다. 7시쯤 돼서 해가 완전히 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건물이 진짜 이쁘죠? 오늘은 턴다운을 해주고 갔네요. 어제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자?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주고 갔네요. 어제는 그냥 과일만 주더라고요. 여기 실내화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귀엽죠, 되게. 이거 가져가려고요. 저희는 아침밥 먹으러 지금 중산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 조식을 안 먹고 거기에 있는 그냥 로컬 음식점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가고 있어요.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8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9시부터 시티 투어 버스가 있대는데 그거 한번 타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는 베이징으로 넘어가고요. 베이징에서 무료 환승 호텔을 받았고요. 그래서 벌써 자는데 시간이 거기 베이징 7시 도착을 해서 제가 구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의지는 야경을 보러 한번 어디든 가보겠다, 베이징에서. 근데 못 갈 수도 있다. 그건 가서 체력을 보고 상태를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만 자고 한국 갈 수도 있어요. 네. 아침에 엄청 한적할 때 중산역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죠, 아침이라. 결국은 KFC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콘지가 팔아요. 그래서 저는 콘지를 시켰고 남편은 아침 메뉴 시켰고 콘지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계란, 중국 그 갈색 삶은 계란도 나옵니다. 남편이 시킨 아침 메뉴입니다. 샌드위치 특이하죠? 해시브라운. 이거랑 해시브라운이랑 요거 세트 20위안이고요 제가 시킨 세트가 12위안밖에 안 해요. 요거 3개, 요거 계란, 이거, 요거. 남편은 요거 해시브라운, 커피,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이게 지금 요 계란이랑 이렇게 세트가 12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란 말이에요. 2,000원 조금 넘어, 2,200원만 이렇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것도 진짜 커요. 제가 반절 넘게 먹었는데 줄어들지 않고. 이것도 닭죽이에요. 그냥 플레인 콘지가 아니라 닭죽이고 계란도 간장에 그거 졸인 거 그 계란인데 KFC 아침 진짜 잘합니다. 중국 KFC 올만하다. 아침에 이게 맛있다고 어디서 주도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비싸네요. 이게 거의 한 1,500원 하고 이게 차지 그 짝퉁인가? 10일. 이건 10일 이라서 샀습니다. 음료수 나중에 시티투어 할 때 혹시 못 마를까봐 먹으려고 샀습니다. 뭔데 이렇게 이게 맛있다고 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티투어가 저희 인디고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24시간 50, 48시간 60위안이에요. 그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표를 사면 되는데 여기 샤먼 관광을 2박 3일 하실 분들은 이거를 끊어서 부랑이 갈 때도 이 버스를 타고 국제터미널 내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택시비도 아끼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알았으면 어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할걸 바보같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절약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여기 택시비가 물론 저렴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희 호텔에서 SM 그 몰까지 가는데 한 8,000원 정도 왔으니까 이게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하면 요거 꼭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티투어 버스 2층에 탔습니다. 좋죠. 그 영어 안내 되거든요. 이어폰 여기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이렇게 달리는데 아마 총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덥고요. 진짜 더워요. 30도 아침 기온이, 아침 8시 기온이 30도였어요. 여기는 반드시 10월 말쯤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비치도 있습니다. 샤먼에 해수욕이 가능한. 맞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콘지.
있습니다. 여기서 꽃보다 남자 중국판 찍었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학교가 되게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샤먼대학교 방문하실 분들은 그 알리페이 거기서 미리 예약할 수 있거든요. 3일 전부터 아마 오픈을 할 거예요.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샤먼 국내선 공항 여기 터미널 4호 들어왔거든요. 근데 국내선은 중국 국내선은 원래 커요. 또 볼 게 꽤 있습니다. 재밌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베이징 가고 내일 한국으로 옵니다. 중국 여행 오면 좋은 점이 한국에 되게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가고 싶어요. 여기 샤먼 공항 라운지가 정말 좋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지금 라운지에서 배가 너무너무 부르지만 라면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요. 여기 라운지 너무 크고 좋아요. 샤먼 공항 국내선 라운지는 진짜 이용할만 합니다. 저희 여기 샤먼 공항 여기 기념품 파는데 공항인데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섯 봉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잘 꺼내시죠. 이런 오징어, 마라 오징어, 그 다음에 육포 이건 먹을 겁니다. 한국에 못 들고 들어가요. 줄이랑 캔디 이런 거 다 랜덤으로 여섯 개에 2만 원이에요. 진짜 싸죠.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샀습니다, 남편이. 다 이게 남편 좋아하는 거거든요. 둘이 안 빼고. 어, 패키지 너무 귀엽다. 해봐. 너무 날차게 나와. 괜찮다. 저는 치킨이고 남편은 비프인데 이거 패키지 박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파 같아 아무래도 생긴 게. 뜬글뜬글. 아 너무 귀여워. 판다의 나라입니다. 오 이거 콩닥고 치킨에서 카레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커피입니다. 저희는 베이징 공항에 왔고 여기 환승 서비스 이용하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환승 서비스라고 보이죠? 여기서 이제 바우처 보여주면 됩니다. 네 여기로 가서 호텔로 이동할게요. 저희 지금 환승 호텔 이거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0분 기다린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35분 아니지 처음에 나올 때 시작해서 그렇게 기다렸지. 근데 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아직 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짜증나요. 이게 거리가 15분도 안 걸리는 호텔인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택시 탔지.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던가. 여러분 환승 호텔 신청할 때 아예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러면 택시 그냥 타고 가세요. 돈 주고. 어차피 공항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건 뭐냐고. 시간 안 그래도 없는데. 저 이런 거에 되게 화나는 타입이거든요. 저희 지금 왕푸찜 거리에 왔거든요. 밤 거의 9시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돌아다니는데 문 와봤어요. 베이징은 저도 처음이라 지금 문 다 닫았을 것 같아서 여기만 왠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시계탑 보이네요. 제가 가서 다시 찍을게요. 여기 치즈 캐피토리도 있어요. 웬일이야. 진짜 크구나.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나오죠. 오. 아 진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베이징에서 한국 가는 날인데요. 지금 여기 제공한 무료 호텔에서 마지막 한 30분 정도 이렇게 쉬다가 공항으로 가면 됩니다. 티켓 발권은 이미 샤먼에서 다 해서 티켓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냥 게이트 바로 들어가면 돼서 공항에서 되게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조식을 먹었고요. 조식 꽤나 잘 나오고 여기에 그 한국 그 패키지 뭐지? 한국 북경 패키지 하는 팀이 묵는 숙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버스가 한 8대 정도 와 있는데 다 되게 괜찮아요. 버스도 우등좌석이고 가이드 분들도 되게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북경은 패키지로 오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리장성, 뭐 천안문, 자금성 이런 데가 워낙 크기도 하고 가이드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동선이 괜찮으니까 북경은 패키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서 호텔이 조금 그렇긴 해요. 여기서 자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계속 일정
기간 내내 여기서 자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여기가 위치도 되게 안 좋고 시설이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무료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조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서 되게 많이 먹었고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그리고 한국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출근도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여튼 중국에 오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중국을 남편이랑 그냥 주말에 1박 2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데는. 그리고 원난성 있죠. 거기는 되게 길게 가고 싶고요. 거긴 너무 좋거든요. 이제 한국 갑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갈 때 기내식이고요. 귀엽죠?